아니 동치미를 좀 퍼드시시던. 네. 먹고 생수를 또 부어서 이제 한번 또 익히니까 또 또 먹게 되더라고요. 아, 수치에 동치미만 한 게 없어 저거. 네. 이건 뭐야? 저거는 에이씨, 음식 남는데? 그... 닭볶음탕. 아 닭볶음탕. 해 먹었는데 좀 남아가지고 이제 그. 아 그걸 얼려놨어요?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? 와우 와우 젤리 아니야 젤리? 젤리 아니야 젤리? 아 저 대왕 약과 아니에요? 매콤한 아, 맛 아니에요? 아, 매콤한 맛 아니에요? 매콤한 맛? 아 장인의 재간이 없네 저렇게 하면. 와. 그래서 저거를 약간 이렇게 제가 팁이 있는데 중간을 깨요. 그러면 이제 열이 더 빨리빨리 들어가서. 아, 꿀팁이네요. 근데 중간이 안 깨진다. 너무 깜깜하고. 이렇게 이제 최대한 하는 거죠. 그래, 시간 있으면 또 녹으니까. 그럼. 드시네 이제. 왜 바닥에서 안 드시네. 어머 어머 어머. 이거 언제 녹으려나? 짜게 해야 돼. 짜게? 아 짜게 한다고.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죠. 야, 운명이네요. 야, 많이 배웁니다. 이런 사람들 일상은 얼마나 웃기다. 케이크. 네, 진짜요? 난 대공원인데 저렇게 못한다. 아니야, 그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이거 아니에요. 저렇게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. 이런 사람들 일상이 웃기거든요. 아니, 이거 이상한 사람은 맨날 저 제주도 나가요. 아니, 아니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고. 이러고 나면 이제 박나래 씨가 어땠습니까 하면 너무 부럽습니다. 난 왜 저렇게 못했을까? 진짜 이게 있어. 주가 주가 주가. 어우 꺼내왔어. 튀었어. 야, 원래 남자들 보면 진짜 젓가락 많이 넣어요 저것 때문에. 예? 아 저것 때문에? 아니? 아이고 씨. 주네 녹을 동안. 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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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뭐 약간 집 보는 그 학생 같기도 하고. 진짜. 부모님 나가셔서 이제. 진짜 초등학생 같다. 이게 나이 먹으니까 게임도 재미없더라고.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지. 재밌었는데. 그치? 이제 녹았겠지. 아직도 안 녹았어? 야. 대단하다 얘들. 아, 좀 빨리 해라 좀. 아, 진짜 안 녹네.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 같은데. 저거 한 30분 정도 했을 것 같아. 30분이요? 야, 저게 전자레인지가 더 빠르던 것 같은데. 당연히 돌이. 아니 왜 이렇게 안 녹아? 냉장고가 새 거라 가지고 저 잘 얼어.
예. 좋은 냉장고다. 꽉꽉으로. 아, 역시. 혹시 PPL을. 아니, 아니. 이 집에 PPL 아무것도 없습니다. PPL 좀 주세요. 아유, 쉽지 않아요. 자연스럽게 쓸 테니까.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. 자자샤샤. 오, 이거 너무 많이 넣는다. 마늘, 마늘 지금. 아니 제가 김부장님, 어이구 다진 마늘 너무 많이 넣었어요. 그게 아니라 저기 이제 저번에 그 매운탕을 이제 한번 하려고 샀어요 집에서. 네. 근데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쓸 때 많이. 한번 넣을 때 많이 써요. 아니 아니 처음 공깃밥 먹고 헷갈리는 거 아니잖아요. 너무 양이 너무 많아. 진짜 공깃밥이다. 마늘 먹을 때도 많이. 근데 원래 또 마늘 좋아하기도 해요 제가. 그래 마늘 너무 좋아하는데. 맛있어. 거침없다. 거침없어. 근데 어. 김가루 넣어야지. 아, 맛있겠다. 아, 너무 싫다. 뭐야? 싫다고 했어요? 보통은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. 아, 나 맛있게 먹었어. 과자면 약간 재채기처럼 나왔던 거. 아유, 참기름 들어도 다행이다. 그래, 그래. 냄새. 분명히 짜, 저거. 아, 짤 것 같긴 하고. 짜지. 아유, 그만해. 아유, 짜. 왜? 너무 짜. 야, 맛있는데? 오우, 씨. 간이 너무 센데? 잘해. 맛있는데 맛있다고 하진 않아요. 사실 이제 우리 화사회원님의 막창 곱창을 보면서 그치 그치. 아, 끝나고 오늘 저녁에 곱창이다 했는데. 맞아, 성운에 막 고기 뭐 이런 것처럼. 됐어. 뭐야? 지금 먹는 게 아니었어요? 도시락 싸려고. 도시락을 싼다고. 도시락. 네. 어이 맛있는 냄새. 이걸 뭐라 그래야 돼? 돌솥, 닭볶음, 멸치, 김치덮밥. 아, 잘해 잘해. 핸드폰, 지갑. 열쇠. 가방 되게 화려하시다. 소금 갔을 때 잠깐. 광합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햇빛을 오랜만에 봐가지고. 광합성. 광합성이야 광합성. 햇빛을 많이 쬐야죠. 세로토닌 분비가 돼서 우울증이 사라진다는데. 아, 날이 별로 안 춥다 그래도 다행히. 아, 배고파. 밥을 좀 더 먹고 올 걸. 아우, 네. 배고파. 야, 저거 집에서 먹고 올걸 그랬어. 그러니까. 금방 배웠고 싶더라. 아. 와, 이거 밖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. 근데 풍경 왜 이렇게 예쁘지? 그러지. 전날. 와, 맛있게 드셨다. 어,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. 떡사리 해. 속이 엄청 야, 볶음밥에 떡사리가 이렇게 좀 느끼고 하네. 야, 남은 걸로 또 볶아 먹어야겠다. 버리지 말고.
맨날 마감마다 이렇게 나와서 밥도 먹고 너무 좋네 혼자. 예전에도 오토바이 끌고선 볶음밥 볶아서 오토바이에 싣고 약속은 없어요. 싣고선 혼자 막 가다가 막 까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. 막 가가지고 막 또 내일은 어디 갈까 하면 또 이게 막 타고 그때는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리가 계속 자유롭게 열려 있었는데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걸 해보질 못하니까 좀 멍 때리게 돼 이게 좀 약간 마감하고 오면. 저도 저렇게 살까 봐요. 저도 저렇게 살까 봐요. 아 지금 옷통 벗고? 하필 저 하필 저 화면이 나. 저는 대현 회원님 좀 옷통 벗고 저 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자유롭게 네. 즉흥적으로 살자 했는데 하필 저 화면이 나. 그러니까 미치겠다. 아니 무슨 닭고기도 없고 뼈만 있어. 바닥에 버릴 순 없으니까. 집에서 뺐어 안 뺐어? 뺐죠. 뺐어요. 그럼 뺐어요. 뺐어. 한 몇 조각이 있어요.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. 네, 몇 조각이 돼. 가방에서 뼈 나오면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어요. 네, 진짜로. 갑자기 가방 없어져서 저러고.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건 나중에 사람들 해줘야지. 가방에 양념 묻어 있는 거 아니야? 아 오빠 진짜 너무 웃긴 거 같아. 오, 맛이 있나 보다. 에? 에? 저거 최근에 산 맛인데. 그랬구나. 아, 눈으로? 야, 많이 배웁니다. 진짜 제일 부럽다, 제일 부러워. 지금 집중 엄청하게 해서 뭐. 와, 나는 왜 뼈를 먹고 가방에 넣을 생각을 못했지? 왜 나는 그걸 막 눈으로 안 닦았으니 진짜. 다음에 감자탕 집 가가지고 뼈 가방에 넣을 거예요. 어 많이 배워요 진짜. 많이 배워요. 아이씨, 맛, 아이씨, 맛. 세봤는데 이거 안 좋죠? 안 좋지, 저게 왜 찍었지? 번지더라, 번져. 번지는 거야. 아 물티슈가 있었네. 아 저렇게 뜨나 배웠지? 왜? 아 저렇게 뜨나 배웠지? 배웠지? 저렇게 하는 거야? 저렇게 하는 거야? 아 모르는 데 손을 이렇게 뜨는 거야? 그렇지 대단해. 배워야 돼요. 이겁니다. 아 저게 분명히 뜯는 데가 있는데. 그럼 다 마르잖아. 마르죠. 진짜 틀을 깬다. 찐이다 찐이야. 살려주세요! 왜 저기 저기다! 아 보험 그냥 아니 왜요? 보병 밤이 남았어.